김성태 회장님이 전에도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그냥 감동을 먹었거든요. 교수님 강의에. 그랬는데 오늘도 기대가 완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셔볼 건데요. 저는 딱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소개하실 때요, 아름다운 남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름다운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늘 따뜻한 나눔, 아름다운 성장, 위대한 변화를 꿈꾸시는 한국멘토링협회의 회장으로 계시고요. 또 세계멘토링협회 한국대표십니다. 완전 이미 글로벌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라이프코치 멘토링 지도자 영성마 마스터, 맑은 영혼을 위한 코칭과 멘토링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존재 수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왠지 내 삶이 막 지치고 뭔가 팍팍하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 김정태 회장님의 강의를 딱 들으면은 왠지 차분해지고 또 영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맑게 아름답게 또 해주실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생기셨어요. 아주 잘생기셨고 오늘도 의상도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요. 자, 김정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주 오시니까 좋으시죠? 예, 정말 더 자주 반갑습니다.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영성 방송이라 그러죠. Soul MTV라고. 그래서 이제 존재 수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는 부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인생 수업.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 수업. 그래서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요즘 굉장히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또 시간도 빨리 돌아가고 온 세상이 다 뭔가 막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뭘로 했냐면 추월할 것인가 초월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급증에 있어. 조급증. 그냥 뭔가 조급해 마음이. 그리고 뭐 너무 바빠. 바쁘다 보니까 막 어지럼증이 걸려 있어. 어지러워 막. 뭔지. 바쁘다 보니까 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바쁘기만 해요. 저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삶을 코치하는 사람이에요. 삶을 코치. 어떻게 하면 삶을 행복하고 여유롭고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코치하고 멘토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바쁘게 살죠? 여러분들 바쁘죠? 네. 뭔지 모르는데 바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두 가지 일이 있었어. 이거 어디를 가야 되나. 참 굉장히 어떤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하면 동시에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루 보면. 근데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일은 많은데 실제 네? 실소득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몸만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이 몸 한번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쓰다듬어 주고. 고생 많다고. 요즘 우리 몸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좀 아마 데모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런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 이 바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아예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한 경쟁 시대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무한 경쟁이 아주 뭐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월 전쟁이 막 일어나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제가 어저께까지 뭔가 만들었는데 또 보니까 또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걸 또 만들어내고 뭐 계속 추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정보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항상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울해지죠. 열등감에 빠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그 속도 경쟁에 이게 속도 경쟁에서 이제 빠져 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삶이 어떤 뭐 빠름이 미덕이다 말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코칭 받는 분들 찾아오신 분들 오는 분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뭘 막 그냥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순서도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면 다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추월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초월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초월한 삶을 산다면 무엇을 초월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게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여기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자기에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나는 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실제 잘한다는 사람은 극히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매일 오랫동안 이런 수행을 하고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나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겠어요.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오늘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응이 어렵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런 우리는 어지럼증으로 인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추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는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이 추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요즘 보면 막 정부화가 되다 보니까 막 추월 당합니다. 추월 당했을 때 그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를 이렇게 몰고 가면은 추월선이라는 게 있죠. 자, 추월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추월을 하죠. 그럼 이 추월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추월. 자, 추월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따라가다가 앞질러서 그런 걸 우리가 추월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추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다 앞서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격차를 내겠다라고 합니다. 또 실제 초격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뭐 돈을 벌었는데 코인을 내가지고 뭐 엄청난 격차가 한 번에 20배를 올렸다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뭐 초격차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초격차를 만들어냈구나 이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추월선이 있어 추월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월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고속도로를 가면서 추월을 당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난 추월 당했다라고 생각한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추월 당했다고 느끼는 이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추월 당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추월 당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추월 당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또 그러면서 뭐 어때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럼 자괴감도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봉숭아학당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매일 웃잖아. 막 웃고 웃으니까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벗어나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월 당하고 있다는 느낌. 근데 실제로는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추월한 거나 추월당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래요. 고속도로에서는. 근데 어쩌면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추월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쁜 거죠. 추월하기 때문에. 추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쁜 거예요. 어쨌든 바쁜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바쁠 망자를 보면 망할 망자의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다 바쁘다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막 일이 뛰고 저도 젊었을 때 막 열심히 뛰었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데 실제 소득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막 바쁘게만 해. 예.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는 바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유 있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이 추월이라는 건 뒤따라가다가 앞지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 추월을 당하면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꾸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월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삶 속에서 계속 이 추월에 이 추월돼야 되느냐, 그죠? 이 추월, 그러니까 그런 속도를 갖다 이렇게 무조건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게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참질 못해요. 참는 게 약해.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뭘 기다리지를 못해요. 세 번째는 요즘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 버려.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갑자기 조그만 생각에 자기 판단해 버리고 돌아서 버려요. 맞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통찰이라는 걸 하려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한번 이제부터 이렇게 보시면 쉽게 결론 내리는 사람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네. 망해요. 저 맞아요. 망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쁠 망자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쉽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참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이 얕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깊이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내가 없다는 얘기, 인내. 뭔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 요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인내가 필요한 데가 없어요. 강북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막 건물이 올라서잖아요. 저 제일 안 좋은 쪽에가 지금 가장 발전하죠. 지금 제가 외곽으로 한번 막 저는 자주 나갑니다만 뭐 왜 전혀 땅값이 안 올라든 데가 다 올라가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자기 분야에서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면 추월을 한다 이게야. 추월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추월을 해야 되겠죠.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추월을 하는데 그러면 추월하면은 조심해야 돼. 추월을 하면 어떻게 해? 추월을 한다는 건 뭐예요? 속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몸이 제일 피곤하다는 게 뭐예요? 속도를 내니까 여러분 몸이 엄청 고통스러워. 속도를 내잖아, 속도.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니까. 더 빨라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뭐 정보도 빨리 얻는다고 난리요. 저는 사실 놀아요. 놀아도 바빠. 생각은 바쁘니까. 생각은 바빠. 몸은 놀아. 자, 이게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몇 년을 갔다가 이게 있다가 나왔더니 사람들을 봤더니 한 5, 6년 만에 사람들이 팍 늙었어. 우리 성창훈 총장님 하나도 안 늙으셨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응? 그 왜 그럴까? 그냥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거야. 오버하는 게 오버. 그러니까 자기 몸의 한계가 더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추월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80km 달려야 되는데 100km, 120km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차가 마모가 돼야 안 돼. 자기 몸뚱아리가 마모가 돼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이게 몸도 이게 잘 저기 관리를 하셔야지 망가지고 나서 다시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 사고 위험.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면 어때요? 대형 사고야.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사업에 어려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대형 사고 난 거야. 아주 지혜로워야 되는데.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말이야,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 딱
딱 한 가지 이게 결정이 있어, 결정. 근데 그게 뭔데 물었더니 노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노름. 노름이죠? 노름 치는 거, 고스톱 치는 거. 도박. 예? 예, 노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그걸 결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아니 천만에 할 줄도 모르면서 자꾸 하는 게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뭔가 떠오르죠, 그죠? 자, 지금 세상은 워낙 빨리빨리 돌아가죠. 근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잘 안 돼.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남자라고 했는데 아름답다는 말이 뭐냐면 아름의 명사적인 것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아름, 아름, 알다. 그 뜻이면 본질을 알자 이런 뜻이에요. 근원을 알고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를 알고 하니까 계속 망해. 제가 사업을 7번을 망했어. 사업을 해서.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 봤더니 여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7번을 해서. 7번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본질이 보여. 사업이 뭔지. 그 이후부터는 실패를 안 하는데. 어찌 됐든 때로는 말이죠. 어? 자꾸 모르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제대로 안다는 거는. 자,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럼 노자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노자 아시죠? 노자. 오. 공자, 노자. 노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예, 오빠예요? 훌륭한 오빠를 두셨네. 그 노자 그분이 그런 얘기에. 예, 크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큰 사람들이 실속이 없잖아. 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실속이 없어. 작다는 건 뭐냐 했더니 세밀하다는 얘기예요. 세밀하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크게 살다가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본다는 거죠. 이 돋보기를 탁 해가지고 딱 비춰보는. 이런 것이 통찰이에요. 통찰.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시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그런 게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게 아무 추월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빵이 있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빵이 뭘까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빵. 빵빵. 빵빵. 빵빵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빵은 안전빵이야. 안전빵. 인생을 좀 안전빵 있게 살아야 돼. 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안전빵이 최고야. 자, 그렇다면 이게 초월이란 뭐냐, 이제 초월. 초월이라는 것은, 이 초월이라는 뜻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걸 말해요. 철학적으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인식 또는 경험을 이게 뛰어넘어 있는 것. 인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야. 뛰어넘는 거야. 초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범주를 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막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추월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초월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또 시작할게요. 두 나무꾼 친구가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나무를 팍 찍으면서 장작을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아주 그 유달리 승부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막 찍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산을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의 그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이렇게 폈다는 거예요. 성부욕이 강한 이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주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이냐. 그러다 이게 다른 친구가 점잖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도끼에 갈을 갈았, 이 도끼를 갈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추월해서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초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고속도로로 추월해서 그냥 가서 4시간 갈 걸 3시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을 가는 중에 내가 잠시 휴게실에 들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만약에 늦었다 하더라도 막 급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부산을 가야 하는지 또 내가 굳이 내가 이 추월해 가면서 위험한 것을 꼭 진행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해가지고 좀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초월이에요. 초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월에 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막 바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나를 가는 이런 시간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그건 결국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성찰의 시간을 8시간씩 둔 적도 있었어요. 하루 성찰의 시간을. 저는 그때는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6개월을 그렇게 한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은 진정한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삶에 어떤 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둬야 돼요. 그것이 힘의 원천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떼어두는 것, 그것이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무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초월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세상,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변화 무쌍한 세상, 경쟁, 무한 경쟁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초월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시간의 초월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의 초월. 요즘 시간 초월들 많이 하죠? 시간 초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막 바뀌잖아요. 이 변화죠.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뭐, 그런 한 계기겠지만 시대가 변화되는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이 초월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간의 초월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예,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시간이 막 초월하다 보니까 뭐 이게 가서 먹는 문화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게 이제 배달 쪽으로 가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사실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배달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벌써 그게 한 10년 전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간 초월. 시간 바빠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시켜 먹어야지. 이게 시간 초월이야. 그다음 공간 초월이야. 공간. 공간이 초월돼야 돼. 자, 어떤 게 오느냐면 앞으로 이 센서가 이 건물의 센서가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도 하는 거 일거일득 다 보여지고 지금도 카메라 가지고 가면 뭐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로봇들이 막 얘기 다 해주고, 완전 AI 시대 건물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한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공간. 자, 이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뭐야? 우리 이것도 공간 초월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공간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공간 초월이야. 아주 훌륭한 분이야. 우리 저 성창훈 총장님이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그런 분이단 말이요. 남들보다 빠르게, 그죠? 이런 공간 초월이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데 시간 초월, 공간 초월 이거 다 그냥 한다고 해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막상 해보면. 근데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인간 초월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초월을 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과 인간에 대한 초월인데 인간의 초월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의 초월이에요. 나에 대한 초월. 나의 초월이 없이 다른 초월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초월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예? 김정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김정태가 아니죠. 그런데 김정태 그러면 왜? 야, 김정태 너 바보야? 그럼 화내고 있어. 왜 김정태가 아니냐면 김정태라는 사람이 인터넷 쳐보니까 360명이야. 그럼 다 김정태인가? 아니잖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 생각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자기라고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감이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밥 같이 먹으면 맛이 다 달라요. 혀가 다 달라. 똑같지 않아요. 착각이지. 다 맛있다는 것도 착각이야. 그래서 일부는 맞지만 100% 맞지가 않아요. 오감도. 그래서 오감도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진짜 나는 참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감각이나 오감이나 느낌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응?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 육체적인 노력만 가지고 하는 사람. 근데 조금 나은 사람들은 정신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살아가죠. 혼. 그래서 뭐냐면 혼이 있는 경영을 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정신이 여기 숨어 있다 이래요. 여기에 이제 성창원 우리 총장님의 혼이 담겨 있어. 이 속에 뭐야? 가치야, 꿈. 이게 혼이야, 이분이. 이 혼이 담겨 있는 곳이다 말이야. 이게 이 저기 하는 게. 자, 그러니까 이게 혼신을 다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과 육체가 죽으라고 해. 저도 이제 친구 사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만 정말 혼신을 다하는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여러분 혼신을 다한다는 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자아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영예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빨라가지고 몸으로 막 죽자고 뛰어서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제가 8시간을 있는데 8시간이 있는데 몸은 굉장히 여유로운데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바빠. 자, 잘 보세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회가 오는가? 여러분 빠르지 않으면 도태돼요. 근데 여러분 빌 게이츠가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죠. 생각의 속도라는 거. 그래서 들어보셨죠? 생각의 속도? 그럼 일반 아무리 빨라도 생각의 속도는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루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상, 어떤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느낌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이라는 거, 초월. 자, 그러면 이 초월이라는 게 보통 이런 걸 초월해야 돼. 초월,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감정을 초월해야 돼. 어떤 사람 기분 나쁘다고 화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초월한다는 게 뭐예요? 뭐라도 화가 안 나야 돼. 그게 감정 초월이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감각을 초월해야 돼. 감각. 그 다음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성인이 돼야 돼요. 자, 초월은 창조자라고 그래요. 초월은. 초월은 창조자고 추월은 정복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다 나타나 앞으로는 세계에 초월자와 추월자가 다 생긴다. 창조자와 정복자가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초인류가 나타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 이해를 들어봤어요? 초인류?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초인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알죠? 그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그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초인간이 탄생할 것이다 그랬어요. 초인간. 그럼 초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여러분 유전자 편집이라고 그래. 유전자 가위라고. 유전자 가위가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유전자 편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강인한 유전자만 이렇게 편집해서 할 수 있겠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를 가진 인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막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격화되죠. 그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 이게 절반은 기계고 절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분은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박사인데 응? 하버드대 교수죠. 이분은 근원의 존재를 찾는 영적 신인류가 탄생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추월과 초월을 저는 잘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얘기한 추월이야. 그런데 이
아니 그 저 스티브 호킹 박사가 얘기한 건 추월이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초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영적인 신인류인 사람을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그래. 스피릿. 정신적으로 고도로 높은 상태의 그 상태. 아까 자아가 초월된 상태.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 탄생한다라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자 대다수가 그간 우리의 근처에게 뿌리 내는 어떤 고정관념을 뒤집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걸 완전 뒤집는 거죠. 이런 신인류가 탄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세상은 변하고 정말 여러분들 책이나 인터넷이나 보면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차가 막 날아다니죠. 날아는 차도 나오고 이게 뭐 어떤 세상에 올지는 참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 4차 대전은 분명하다. 그때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그때는 무엇으로 싸우냐면 돌멩이로 싸운다 그래. 돌멩이로. 그래서 지금 이게 미래 학자들을 보면은 말이에요. 뭐 지금 굉장히 이게 냉전 시대가 온다 그러죠. 러시아, 중국 이러면서 그 뭐 어떤 사람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바라보이고 제가 보는 것은 제가 3차 대전보다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3D 같이 하는 거? 홀로그램 같은 거? 가상현실. 가상현실에 이게 오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던져서 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술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도 뭐 그런 거죠. 사실 이 세상도 지금 가상현실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 저 이게 다니다 보면 저 서울에서만 거의 내가 고등 초등학교를 학교 서울에서 나왔는데 요즘 강남에 이렇게 쳐다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한 달만 지나면 건물이 막 쭉쭉 뻗어 있다 보니까 눈에 기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근데 그게 더 지나면 가상현실로 나타날 거다 이러는데 어찌됐든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놀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놀래서 이해가 되죠? 뻥뻥 터지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두들겨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나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의 본질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이 변화무쌍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꿈과 가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바로 이 초월이라는 걸로도 때로는 초월, 때로는 추월 이것을 잘 적절하게 쓰면서 초월로서 하나 짱이 한번 되어보자. 짱, 짱. 자, 이게 어떤 현실성 있는 꿈짱이 돼야 돼. 현실성 있는 꿈짱. 자, 현실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제대로 보고 가자 이거야. 변화되는 것도 제대로 보고 그냥 막 꿈만 가져서는 안 돼요. 현실성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이 크고 가치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아를 넘어선 마음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짱. 마음짱. 그러니까 남에게 잘 배려하고 또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아를 넘어선 마음짱이야. 그러니까 자아를 넘어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모두 여러분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넘어가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라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내가 잘못되는 거고 저 사람이 잘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거예요. 응? 성창원 총장님이 잘되는 게 내가 잘되는 거야. 이걸 알아. 응? 이게 알아차림이야. 이게 알아차림. 이걸 알아차리게 돼요.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자아가 넘어서면. 초월된 삶을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성 있는 말짱이 되라 이게 말짱. 말을 잘해라. 자,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말로서 소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잘하죠. 말은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따뜻한 말,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아는 전부 다 허구예요. 허구.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초월하는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진정성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혼이 있는 강의를 하라, 영을 살리는 강연을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사가 되더라도 혼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으로서 사람을 감동하는 그러한 강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말장,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말장이 되라. 만약 이렇게 자아를 초월해서 세 가지 짱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어떤 거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초월됐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다 초월됐으니까. 시간이 구애받지도 않고요. 어떤 물질에 구애받지도 않는 거고, 인간 이 존재 허구의 자아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해서 배짱이 넉넉해지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일장이 돼요. 일장. 일을 하는데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즐겁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열심히 다한 걸 최선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의 선자가 착할 선자, 선할 선자예요. 그래 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에 내가 노력한 것을 스스로 감동하는 것. 자 여러분들 그런 느낌들 해봤어요? 어느 날 봤는데 내가 노력을 막 열심히 했는데 와 나 이거 너무 잘했어 감동적인 거. 이게 최선이야. 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자기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특등이 되는 사람이 특등. 1등이 아니라 특등. 남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특별한 등수에 있는 게 특등이에요. 자,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추월자가 정복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초월자, 창조자가 돼서 자기가 초월된 진정한 자아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가치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 초월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러면은, 이런 코치나 멘토를 선정하세요. 그런 코치나 멘토를 아무나 선정하면 안 돼요. 멘토를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선정돼야 되냐면, 고도로 질문을 하는 것을 교육받은 사람을 해야 돼. 질문. 왜냐면 그 질문은 어떤 질문, 고도로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는, 우리 저 총장님이나 우리 이사님들 다들 참 열심히 하세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것도 다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대답 많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원하는 거,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 이야, 대단하네.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 자,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장애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게 어려워. 남한테 이렇게 되는데 그 맞는 얘기네. 네,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그렇지. 해결돼야지. 남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내 앞에 닥친. 아이,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남 도와주는 것도 자기가 먼저 된다 하면 도와줘. 그냥 막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능력의 한계. 그렇지. 자,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일단 친절하게 하는 거. 오, 좋네요. 친절하게 하는 거.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와, 들어주는 거? 힘들어하는 거 들어주는 거. 아주 좋은 일이네요. 긍정적인 말하기. 오, 긍정적으로 말하기. 그렇죠. 긍정적으로 말해주기.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남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말에는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동과 입자가 있어. 막 전달되는 거야, 이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죠? 특히나 이제 공당에서 막 좋은 얘기 엄청 해주더만. 사람들이 살아있잖아. 맞아요. 막 쏟아주는 거예요, 막 쏟아져.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니까 어때요? 답을? 다 냈죠. 중요한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중에 말이죠. 친절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남의 어려운 걸 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 이게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것 중에서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세 개 중에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친절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친절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좋아요. 좋은 에너지. 네, 긍정 웃어주고, 긍정적인 말도 하고. 그렇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지. 항상 그런 좋은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밝은 에너지. 그렇죠. 밝은 에너지. 자, 그 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이 대답이. 여러분들 이제 좀 뭐 이제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혼자 했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거를 먼저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친절을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힘든 거 들어주는 거. 저분은 이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저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죠. 무의식 속에서. 그죠? 그래서, 아, 저분은 긍정적인 걸 해주는 걸 최고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부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서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내서 실행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신뢰와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 뭐예요? 목표 설정했다가 못 이루고, 못 이루고 그러죠?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추월할 것인가? 초월할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감. 당감? 공감? 공감. 오, 공감도 있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고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감이 하나 있어요. 그 감이 뭔지 알아요? 배신감. 그것도 맞네. 열등감. 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봉당 우리 TV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제일 맛있는 감만 드시고 가장 맛없는 열등감은 버리시고 그러면서 웃음과 함께 가치와 꿈을 이루시길 진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장님 제가 옆에 좀 잠깐 앉아보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실방에서요.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엄청 뜨거워요. 우리 회장님 이야기에 감동 감동이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냥 결국은 우리 회장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뭔가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죠. 아마 우리 실방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러시죠? 네. 공감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엄현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회장님은 실체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실체? 어, 가상이 아닌 실체죠? 이렇게. 어, 어 그러네요. 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회장님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갖는 게 남을 돕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훌륭한 생각이네요. 그죠? 너무 멋지셨어요. 어, 그렇죠. 건강한 자아.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톡방에서 막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우리 회장님의 강의가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 매마셨네. 이야 아, 대단하시다. 그렇죠. 깨알. 오 이거 여러분 제가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적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런 시대라고 해요, 회장님. 우리 가상으로 이렇게 우리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가상현실에서 게임도 하고 막 진짜 내가 꿈꾸던 것을 가상현실에서 이룬대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현실에 있는 아바타가 햄버거를 주문을 했는데 현실에 있는 나한테 온대요. 가능하죠? 예,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정말 우리가 추월할 것인가 초월할 것인가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가상, 사실은 가상적인 그 현실이 가상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도 사실 가상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것을 3차원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남들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렇죠. 생각.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명은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죠. 예, 예. 각자의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추월과 초월 사이에서 우리가 경계에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추월만 막 쫓아가도 안 되고 초월만 막 가도 또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월과 초월의 경계선에서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네. 내려다보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월이야. 위에 있어야 초월과 초월을 그렇지, 그렇지. 내려다보면서 요걸로 갈 수도 있고 요걸로 그렇지. 갈 수도 있고 지금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추월은 정복이고 네, 초월은 창조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더 좋은 방향이냐. 그렇죠. 우리 고속도로 갈 때 보면 잠깐 추월해야지 네. 오랫동안 만지잖아. 맞아요. 맞아요. 사고 난다.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꿈짱, 몸짱, 맘짱, 꿈짱, 맘짱, 말짱. 말짱. 아 근데 이렇게 정말 멋지, 아, 막 몸짱은 내가 몸짱이어서. 아니 여러분 아시죠? 오늘 제가 시작부터 지금 계속 말을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다는 거. 그거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이게 실방은 그래야 매력이 있대요. 실방은 그래야 매력이 너무 실수 안 하면 안 된대. 맞아요. 우리 남이 뭔가 실수하면 괜히 재밌고. 저도 우리 총장님 가끔 실수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신나거든요. 우리 총장님 보면 늘 완벽하시고 그렇지. 정말 빈틈 없으시고 네. 그러면서 또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이 가끔 그래서 술 한 잔씩 하세요. 우리가 좀 술도 한 잔 드시려면 조금 요만큼 조금 그래도 저기 하시지만 요만큼 조금 그래서 가끔 제가 드시라 그래요. 그랬는데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뵈면 뵐수록 이 회장님의 말씀이 더 빛나는 거. 아이고 원래 이 빛이 나는 사람이래야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자 우리 이사님 아주 대단한 빛을 가지고 있어. 안에 내면 속에 우리 속에는 다 사실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어디에 있냐면 심장에 있어. 심장에. 오케이. 우리의 진짜 우리는 나는 네. 심장에 요만하게 있어요. 심장에. 심장 안에.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 그러죠. 심장에. 심장에 보면 요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만한 게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의 진짜 자야. 참나. 심장이.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 우리 사랑할 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아, 맞아요. 그때 참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근두근 하지 않지. 그렇지. 내가 두근하진 않지. 그러니까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두근두근 하는 건 이 심장에 있는 진짜 참나가, 작동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현존재가 있다고 그랬어. 신의 자리예요.
심포에 빛이 있어 백회에서 빛이 나요. 그러네요. 어, 그렇지. 심포에. 아, 심포에 빛이 있어 백회에서 빛이 그렇지. 나요. 오, 멋있는 표현이네. 우리 이혜인 작곡가님이 이렇게 멋진 말씀을 멋있다. 하셨어요. 그렇지. 심포에 빛이 이야. 있어. 알 맞는 말이야.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지. 심포에 마음심. 아유, 우리 회장님. 오늘 우리, 김정태 회장님과 추월할 것인가, 초월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창조할 것인가. 여러분들, 삶에서 스스로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거의 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 생각, 내 느낌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그렇지. 뛰어넘어서 그렇죠.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보이지 않는 이야, 나를 보는 거. 그렇지. 그게 진짜 나를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고입니다.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혹시 저도 사실은 아 나도 뭐도 잘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왜 이만큼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그렇지. 내 안에는 그렇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거지. 베리 굿. 여러분 우리 고민하지 말자고요. 그럼. 걱정하지 말자고요. 베리 굿. 정말 이렇게 메모하시는 걸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분 달라. 아, 정확하게 다 보셨네. 그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봉당에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회장님 네? 마무리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무리로 한 말씀 더. 마무리로. 자, 봉당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어디에 있냐면 심장에 있습니다. 이 심장에 있는 빛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빛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무한한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자신감에 충만돼서 네.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그렇지. 오직 자신감으로 꿈과 가치를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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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